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공부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열왕기란 말은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의 여러 왕들, 때로는 남왕국의 여러 왕들. 지금 북왕국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국만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국과 남한국을 교차해가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지난주에 어제 그리고 공부했던 요아스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왕들이 없었다. 계속 보면 이게 악의 연속이다. 계속 나오는 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의 연속이다. 다르게 말하면 죄가 북이나 남이나 죄가 답습되고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살아요. 이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가다가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왕 두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요아스고 하나는 그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9장에 보면 남과 북이 악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세우셨던 왕이 하나 있어요. 그 왕 누구냐?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악의 무리들을 다 청소했어요. 요람왕, 여호람, 또 아시아, 그의 형제들, 이세벨. 이세벨의 또 그 아들들, 아합왕의 아들들 다 악의 청소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깨끗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죄가 예후에게서 끊어졌어야 되는데 예후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예후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가 예후의 아들이고 또 두 번째 나오는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예요. 그래 어떻게 이 죄가 답습되고 이 죄악이 연속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그랬죠. 예후의 아들 그 유명한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됐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죄래요? 여로보암의 죄를 좇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로 한번 갑니다. 6절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며 그랬습니다.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저 두었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사실은 잘한 게 많죠. 악의 연합을 할 때 악의 무리들을 다 개체했잖아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바알신당들을 다 제했어요. 근데 그때 예후가 해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답습된다고 하는 물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가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보고 듣는 데서 배우는 거다.
보고 듣는 데서 있는 교훈은 뭐냐? 사람은 내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지만 그러나 주변에서 보고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죠. 바알 산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없앴죠. 그리고 악의 무리들을 다 처리했죠. 딱 한 가지 처리하지 못한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것. 여로보암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후 자신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그의 아들도 여호와스도 따랐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요아스도 그랬어요. 10절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지리하니라. 11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했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의 길? 여로보암이잖아요. 네, 여기도 역시 예후의 손자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답습되는 그런 특성도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염되고 오염되는 특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이 내가 말씀에 굳게 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주변이야 어찌하든 상관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내 믿음의 중심을 지키면 주변에서 말하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보고 바로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아 저는 말씀이 충만한데요.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지. 항상 신앙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주관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어떤 뭘 보고 그래도요. 그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건 항상 객관성 있는 성경이나 아니면 객관적 있는 그 신학을 바탕으로 한 리더들에게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곁길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비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성경에다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주관적으로 무슨 경험을 하고 무슨 체험을 하고 뭘 보고 뭘 듣는 거 그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하지 마라. 고자 써놓으세요. 좀 어려운 말인데 주관적인 말은 내 중심적인 걸 말하는 거죠. 주관적인 체험을 우리가 객관화해버리면 그거 이단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객관성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체험도 성경에 비춰봐야 되고 꼭 그리고 반드시 건전한 신학을 한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검증 받지 않으면 잘못 갈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죠?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라 이거예요.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러냐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것을 내놓고 성경 앞에 내놓고 그리고 이 객관성 있는 신학적 건전한 신학적 기본이 있는 지도자에게 반드시 검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에 참 열심히 있는 예후가 악에 연합한 사람들을 다 처리했죠. 바알 신당을 다 없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죠. 잘했다고요.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 자기도 그랬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거를 정리하지 못한 거라. 죄는 반드시 답습되는 특성이 있고 오염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객관화해서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의 그늘 아래 두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예후도 그렇죠. 여호와스도 그렇죠.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죄를 답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붙이시냐면 이 아람 군대를 붙이세요. 그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은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아람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죠? 전쟁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여호와스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으니까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도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던져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지금 아람 군대를 보내신 거고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전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사인이에요. 사인. 너희 좀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이에 누구를 보냈대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 다음에 6절 뭐죠? 그러나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같이 흐르고 있어서 그들이 뉘우친 것도 아니야 사실은요. 그들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프니까 부르짖은 거예요.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 사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경험대로 막 가요 그냥.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람마다 다르죠. 사안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돌아와라고 사인을 보내세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아파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사실 하나님의 원뜻은 뭐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의도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니까 우선 당장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회개라고 하는 회개의 표시지 그게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으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분이 있다고요.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죠? 근본적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문제 요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문제 요인이 이런 문제가 왜 왔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 요인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 재발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또 재발돼요. 또 재발됩니다. 거기 보면 재발되잖아요. 그러나 6절에 보면 6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 5절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조차 행하에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에게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스나 요하스를 보면서 깨닫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겉으로 나타난 이런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의 중심이 해결되면 그대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면 다시 재발되고 이렇게 보면요 아프신 분들이 가끔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낫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근데 그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아픈 것만 갖고 낫게 해달라고 하면 낫게 해주시기는 해주시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다시 재발되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뭐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겉에 파스 붙이고 그러면 당분간은 통증이 없어지죠. 근데 근본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본적인 것을 치료를 받아야지 파스 붙이는 것은 그건 임시방편인 거예요. 네. 우리가 막 통증이 있는데 파스 붙였다고 그 근본적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동안 아픈 거를 그냥 이렇게 없애주는 것뿐이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우선 당장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뭐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써놓으세요. 신앙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또 재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후의 여로보암을 따른 그 죄가 여호와서 계속 이어가듯이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예후의 아들 여호와서와 그의 손자 요하스를 통해서 예후가 해결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해서 아들 때에 손자 때에 계속해서 답습되는 장면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겉으로 나타난 문제들 때문에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겉으로 나타났던 문제들은 해결되었다가 또다시 재발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저들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비록 저들이 잘못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